오늘은 우리 2022년 네. 이민년 용띠 운세 알아볼 건데 우리 용띠 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네.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이 좀 많을지. 용띠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욕심이 많아. 용띠들이 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 머리가 내가 아파. 걔 안 되는 걸 자꾸 오버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. 그래도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아요. 그냥 삼자가 들어왔어도 복삼자로 들어오는 형태들이거든. 왜래? 복삼자 때는 삼자보다 삼자 없을 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많이 이룬 그런 삼자다. 그럼 우리 용띠 분들이 선생님이 네.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좀 꼬꾸라지는 분들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한치이나, 예.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면 안 돼. 마음을 용띠들은 마음을 한 30%는 내려놔야 돼. 30%? 딱 70%만 딱 욕심을 아니, 욕심 부리고 너무 욕심 부리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 되지도 않는 거는 아예 접는 게 좋아. 그럼 용띠분들이 선생님이 또 좋다 말씀하셨는데 네네.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운세도 어떻게 보이시는지. 올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단계 올라가든지 이동수도 있습니다. 이동수도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저쪽은 좋은 회사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아요. 삼재라고 겁먹지 말고 좋으니까 오라 그러면 갈 때도 보시고 가시면 굉장히 대박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올해 우리 사업하시는 용띠분들 네, 네. 좀 어떤 분이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넓어지는, 넓혀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. 그런 용띠가 올해는 운이 굉장히 삼재에도 좋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사업 확장 혹은 새로운 사업의 시작 네, 좀 네. 이런 걸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? 괜찮아요. 겁먹지 말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. 올해는 좋습니다.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금전 네, 네. 용띠분들의 금전운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. 선생님. 용띠들이 원래 금전을 적당히 만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지려다가 다 뺏기는 수가 많아. 실패보는 수가 많아. 네.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게 되면 금전운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성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한 해다. 용띠가.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조금 비우고 가면 큰 탈이 없다. 욕심을 좀 내려놔라. 네네. 그리고 투자,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용띠분들은 올해 좀 투자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? 거의 90% 실패보는 수가 많아. 근데 이제 너무 투자하면 안 돼. 용띠분들은. 그래도 조금 조심해 가면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난 좋고. 그럼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또 가장 궁금한 우리 연애운, 뭐 가정, 뭐 화합 이런 건 어떻게 보이시는지. 네. 용띠들도 네.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내 가정을 가지고 버려가면서까지 끼를 부리진 않아요. 용띠들이 원래 습관이 그래요. 그래서 올해는 연애를 했다 그래도 잠시만 이별수가 많다.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내 마음이 조금 아파야 돼. 그러니까 올해는 연애운을 하나만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연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. 안 하는 게 나아. 헤어질 것 같아.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조심할 점 있다면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는지. 이 양반들도 여자. 여자. 욕심 과하게 안 부리는 거. 이성을 조심을 하고 그리고 좀 욕심을 좀 버리면은. 그러면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양반들이. 용띠가 그래도 선생님이 복삼제로 뽑으셨잖아요. 네네. 그럼 복삼제 때는 삼제풀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, 선생님? 해주면 좋죠. 아, 복삼제요, 또? 네, 해주면 실패작이 거의 없어지죠. 아, 좀 더 신년에, 네. 이민년에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1대1로 점수를 보는 게 확실히 더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? 네, 그렇죠. 근데 용띠들이 올해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